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62회, 그죠? 2017년도 시행했던 배강기능장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그림과 같이 자동제어의 블록 선도에서 A, C, D, F, 그죠? A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죠? A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죠? C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고, F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A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A를 우리가 설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피드백 제어에서. 자, B를 우리가 비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절부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조절부.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작부. 그죠? 조작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비교 대상. 그죠? 비교 대상. 자,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우리가 검출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출부. 그러니까 조작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조절부가 되겠죠. 이 조절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판단.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와 같다. 그죠?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절부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정부. 자, B,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절부.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작부,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것은 검출부.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 1번에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LP 가스 공급 방식에서 강제 기화 방식 중에서 기화에 의하여 강제 기화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생가스 공급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가스는 그대로 우리가 변화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공급을 시켜주는 장치를 우리가 생가스 공급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다시 말해서, 그죠? 생성되어 있는 가스를 우리가 아무런 변화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공급을 시켜주는 가스를 우리가 생가스 공급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LP 가스 공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연 기화 방식, 공기 혼합 가스 공급 방식, 변성 가스 공급 방식, 생가스 공급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있다. 그죠? 도시가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정압기를 우리가 거치겠죠. 그죠? 정압기를 거쳐 가지고 일반 수요자에게 이렇게 가스를 공급시키고자 할 때, 자, 여기에서 생성되는 가스를, 그죠?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가스를 그대로, 그죠? 아무런 변화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로 이렇게 공급을 시켜주는 방법을 우리가 생가스 공급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가스가, 그죠? C3하고 H 8개, 그 다음에 C4하고 H가 10개로 이루어져 있는 LP 가스를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가스도, 그죠? 소비처에서, 이것을 우리가 소비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비처에서 빠져나오는 가스도 무슨 가스가 나온단 말입니까? C3H 8개 더하기 C4H 10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가스 공급 방식이다. 변성가스 공급 방식이다라고 하면,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LPG를 우리가 여기에 저장하고 있을 때, 빠져나오는 가스라고 하면, 그죠? 빠져나오는 가스라고 하면, 일산화탄소라든지 수소, 이와 같은 전혀 성질을 변화시킨 가스를 우리가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공기 혼합 가스 공급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에다가 라인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일종의 라인에다가, 여기를 우리가 공기를 집어넣는다 이 말이겠죠. 공기를 집어넣어서, 여기에서는, 그죠? 빠져나오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판, 부탄, 공기가 혼합이 되어서 빠져나오는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공기 혼합 가스 공급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펌프의 설치 및 주변 배관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펌프는 일반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위에 설치한다. 흡입관은 되도록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짧게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짧게. 흡입관은 되도록 짧게 하고 직관으로 배관한다. 그죠?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흡입관을 길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공동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공동현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해서, 그죠? 기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펌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